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여러분들이 빛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눈이 있단 말이에요. 빛이 뭐를 통해 나타나요? 예, 눈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는데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이 눈이 괴물같이 뭐좀 눈이 영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정결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정결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요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요 영혼이 바뀌게 될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생각에서부터 뭔가 고정관념이 깨지 않냐면 영혼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경험이나 지식이 화석화된 부분들이 머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요게 이 영혼을 형성했었던 것이요. 영혼의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의 형태가 형성되어졌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영혼은 어두워요. 어둠. 실제 눈이 맑지가 못하고 굉장히 꼼수가 많을 것만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행동 가운데 뭔가 감추고만 사셨던 분들, 예, 그리고 감추어야만 했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마음 가운데 벽이 생깁니다. 굉장히 강퍅해집니다. 그러면서 눈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한 것이죠. 영혼과 눈이 밝으면 이제 몸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질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거든요. 뭔가 몸이 행동할 수 있는 기반으로 몸에 주님의 말씀을 행동할 수 있는 기반이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 작업이 안 되면 몸으로 행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영혼 가운데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둠을 근거로 여러 이제 생각의 뿌리가 머리에 이게 확 들어차 있는 것이거든요. 머리에, 뇌에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끊어지는 역사를 체험하셔야 되는데, 요게 그럼 어떻게 끊어지느냐? 요게 끊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뇌, 생각, 고정관념이 깨지는 게 중요하죠. 요거 어떻게 깨느냐? 이거 깨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논리 가지고 안 돼요. 표적과 기사로 됩니다.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어진 뭔가 생각을 깨버리는 역사. 이게 무슨 역사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이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왕의 신하 아들 병을 고쳐주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이죠. 왜? 도무지 진짜 절대로 믿지 않는다.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주님 말씀을 거부하는 어떤 생각들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이고 어두움이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접촉점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로 접촉점으로 무슨 경험을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조금이라도 행동하고자 하는 어떤 관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때 믿음을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진리가 진짜 선하시고 이게 최고의 길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생각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려요. 내가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쌓았던 생각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진리로 채워지게 되는데 요 과정을 어떤 과정이라고 그러냐면 이거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점점 어린아이였다가, 이제 청년이었다가, 어른으로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 환자. 이 장소 환자는 어떻게 형성되어지냐면 고난을 많이 겪는 것이죠. 연단.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인 걸 깨달았어요. 이건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최상의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이 쉬워요? 쉽지 않죠.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도 돌파하게 되는 그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진짜 몸소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성 환자들은 영혼과 생각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 장성하는 과정 가운데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분명히 뇌는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데 영혼의 어떤 상태는 그게 아닌 것이에요. 뇌로는 빛에 대해서 막 많이 머리로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 그렇게 행동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막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해. 그렇게 될 때 귀신이 역사하게 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아가 두 개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자아가, 여러 자아가 있어서 나도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떤 자아.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취하는 교리가 인간은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교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죄를 합리화하는, 자기 자신의 어둠을 합리화하는 명분을 삼는 것인데 그런 분이 영혼의 상태가 어두운 상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냐. 악한 뭐예요? 행위.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상태가 깨끗하면 행동도 분명히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면서 듣게 되었다 라고 하면은 기도를 하시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를 하시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속에, 영혼에 임하게 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번 따라 보실래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리라. 여러분들 눈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가 있어요. 속에. 그걸 배라고 하신 거예요. 그 바울 서신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내 신복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신복, 내 마음으로 날 따르는 자다. 이 신복이란 단어가 내장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내장, 내 배라고도 해석이 돼요. 배, 내 신복.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 바울은 뭐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할 때 그게 뭐예요? 신복이에요. 이 신복이 뭐예요? 이게 영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가장 아주 주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눈과 관련되어 있는 요곳 안에 어두움을 쫓아내는 작업을 회개를 하시고, 회개는 뭐예요? 회개의 처음 시작은 자복입니다. 자복. 이 자복은 뭐예요? 요거 틀렸다라고 자복하는 거예요. 뇌의 구조가 내가 틀렸습니다 하면서 자복을 하게 되면 요 뇌와 연결되어져 있는 요 어두움의 상태가 있잖아요. 쑥 빠져나갑니다. 할렐루야.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요. 실제 이거는 느껴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제가 이거 교리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서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요. 이 어두움이. 그러면서 존재가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두움에 묶여가지고 몸 상태가 안 좋아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회개만 하면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고, 특별히 화가 사라집니다. 화. 뭔가 분노. 분노는 할 수 있는데 분노가 잠재되어져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생각의 불합리함 때문에 그래요. 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손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이 꽉 막혀 있으면서 그것이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분노가 내재되어져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그러니까 분이 내재되어져 있으면 마귀가 거기 집짓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귀신이 거기 집짓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 어두움으로부터 계속 뇌작용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할리우드 영화 보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마징가 Z 여러분 아세요?
마징가제트가 웃고 있는 건 얼마나 흉악합니까? 그 마징가제트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 숭배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쓴 게, 사탄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왜 사탄을 왜 나쁘게만 보냐. 사탄도 선이 될 수 있고, 악도 선이 될 수 있고, 선도 악이 될 수 있는 건데, 왜 절대 가치를 주장하느냐. 한번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여기서는 이제 검색 못 해가시겠지만, 인터넷 들으신 분들 한번 쳐보세요. 마징가 제트 사탄 처음 쫙 나옵니다. 마징가 제트 사탄 처음 쫙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어떤 애가 영화를 보는데 뭐 사람 몸을 자르고 막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막 그 신체를 막 잘라요. 그런 영화가 있대요. 그거 보고 귀신 들리더라고. 그거 보고 봤다는 거 막 고백하고. 너 절대로 그거 보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초등학교 때 분신사바. 분신사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도 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대대로 막 이어진 같이 손잡고 뭐 야, 얘 남편은 지금 어디 있어? 뭐 이런 거 참 얘기하는데 진짜 귀신이 거기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름이 확 끼치죠. 요 소름 있죠. 요 소름의 기운. 요 기운이 귀신의 영인 것이라. 그래서 실제 움직이는데 어떤 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생각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두려움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맞췄으면 아, 기쁘던가 선한 것이면 뭐 기쁘던가 해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아.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뭔가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가치. 제가 초등학교 때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본 적 있거든요. 그거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보는데. 근데 그게 거짓말이 많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귀신을 못 이긴다는 게 주제인 것이에요. 예수 그때 이름으로 나간 이게 귀신의 이제 속성인데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 주장하면 진짜 나갑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어도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나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나갑니다. 그 누구의 힘으로 나가요? 예수의 힘으로 나가요. 축사사역하다 보면 귀신이 그래요. 야 너 그때 그 짓 했지? 너 그리고 네 경건 수준 가지고 너 축사 되겠어? 막 이러면서 아,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 용하다 이러고 끝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 용하다 그러고 끝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엑소시스트, 그게 귀신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계시받아가지고 생각으로 실제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그거를 계속 보면은 눌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번에 존 해기 목사님이라고 예루살렘 트럼프가 선언할 때 굉장히 지지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전에 그 축사사역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미국 1980년대 90년대 엑소시스트 방영됐을 때 그때 그 영화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축사받으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수많은 사람 그 영화 보고 본 것만 해도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엑소시스트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1초에 한 30장 돌아가죠. 필름이 1초에 30장 돌아가는데 30장 중에서 그 어떤 뭐 무슨 역 장면인가? 뭐 별것도 아닌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 딱 멈췄는데 거기에 귀신 들려 죽은 사람 얼굴이 확 나와요. 근데 그런 거는 뭔가 번쩍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름이 확 돋습니다. 소름이 확 돋으면서 두려움이 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서 귀신이 세다라고 하는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어두움에 엮여지게 되면 결국엔 결론이 무엇이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주받게 됩니다.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를 계속 보시면 저주받게 됩니다. 엑소시스트 배우들 다 죽었죠? 아시죠? 예, 진짜 죽었어요. 진짜 일찍 다 죽었어요. 거기 관련된 그 여배우인가 뭐 신부 다 죽었어요. 저주에 실제 엮여져가지고. 근데 요새 이런 영화들이 제가 나오는 걸
제가 하나 봤습니다. 제가 어떤 영화 광고를 봤는데 그 영화 내용이 속에서부터 막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대로 따라가니 그 음성이 그막 귀신 음성 비슷한 어떤 그런 굉장히 흉측하고 개개한 그런 왜막 하는 음성을 따라가는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고 막 힘이 세지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게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이 계시가 이런 계시가 어디서 나오냐? 이런 계시가 어둠에서 나오는데 그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나 특별히 이제 사탄의 어떤 귀신의 영체 모양을 이렇게 그대로 영화에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속에 있는 귀신이 좋아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확 빠집니다. 확 빠집니다. 그 포켓몬고 같은 거 있잖아요. 포켓몬고 그런 거는 이제 그 어떤 영체를 딱 이렇게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리면은 그 속에 그런 귀신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희열을 느낍니다. 왜냐면 내 안에 있는 걸 표현해 줬기 때문에 희열을 느낀단 말이에요. 영화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영화가 흥행하려면 계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속에 막 혼자 가잖아요. 뭐를 그려오려고 가는데 그게 어두움에서부터 작용되어지는 것이라고 한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움의 영역 가운데 있었던 어떤 여러분들 속에 실제 눈과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정리하셨다고 한다면 기도를 하시되 이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은밀한 곳에서는 죄를 다 자백하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 음란함은 다 자백하시고 두려워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예.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 엑소시스트대로 안 됩니다. 안 보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 봤기 때문에 막 잠도 안 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엔 그랬는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옛날에 그 어떤 교회에 가서 정시 기도를 꼭 했거든요. 그러면은 불 끄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 아, 그 10시부터 11시까지 혼자서 어두운 가운데 막그 기도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막 임하는데 빨리 나가고 싶어. 한 2, 30분만 하고 있다가 나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찬송가 340장. 그 뭐지? 구주 예수 그거 30분만 하니까 마음가운데 평안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340장을 한 10번만 해보십시오. 특별히 340장 2절에 그의 피 하는데 막 찌릿찌릿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이 떠나가고 임재 분위기 가운데 이제는 뭐 악기 세션 그런 거 없어도 여기는 천국인 것이라 이 분위기가 그렇게 계속 뚫어내는 식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니까 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왜 임했어요? 두려워할 만한 무언가 내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어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리를 찾아가면서 하나하나씩 발견해 나가면서 잡아내야 됩니다. 외부적인 어둠보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이 더 무섭습니다. 속에 있으면 어둠이 없는 상황 가운데 어둠을 창출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속에 있으면.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그 실제 여러분들 눈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잘못된 어떤 어두움들이 다 주님 앞에 자백되어지고 빛 가운데 다 드러나셔서 이게 십자가로 처리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실제 속에 그 강팍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단하게 굳어진 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축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디다 대고 축사해요? 여기다 대고 축사해요. 배 아래에다가 대고 탁 축사하잖아요. 다른 데는 별로 발악하지 않는데 여기를 딱 대니까 으아 막 하면서 막 발악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눈과 관련되어진 어떤 부분을 딱 찍으면 불이 확 임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 어둠의 영이 태워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은 그 투시의 은사가 있으시거든요.
투시의 은사라는 성경에 없는데 실제 보면서 축사를 하세요. 근데 귀신이 보이는데 귀신이 에 뭐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그 율법에 부정한 동물처럼 그렇게 형상이 되어 있답니다. 보통 뱀이 많고 그리고 바퀴벌레나 막 그렇게 아주 더러운 그런 식으로 이제 생겼는데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천국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그 귀신이 어느 정도는 힘이 셀 수 있어도 여러분 예수 그때 이름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의 권세가 귀신 권세보다 더 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믿으셔야지 여러분들 이깁니다. 이거 안 믿으시면 어둠에 계속 붙잡혀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쏙 들어가 있는 그놈을 잡으셔야 돼. 그놈을 잡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이것만 바뀌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장성환자가 되시면 연단을 받아가지고 장성환자가 되시면 선악을 한 번에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몸으로 다 체득이 되어져 있잖아요. 영혼으로 말씀이 체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진리가 내 몸이에요. 몸이 내 진리예요. 그 어떤 문제를 딱 보면은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확 속까지 그 들여다보는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연구에서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감각으로 선악을 받아 지각으로 선악을 연단을 받아 지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셔서 귀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렸었던 것처럼 특별히 제가 또 권면해 드리는 건 방언을 많이 하세요. 이 안에서부터 계속 그 목에서부터 하는 어떤 이런 기도 말고 안에서부터 방언을 계속 하시면 이 영의 부분에서 뭔가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겁니다. 방언으로 하면 이게 요게 입으로 나오 이 영에 관련된 어떤 부분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섭게 생겼네. 입으로 이게 영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뭔가 또 생각으로 뭔가 이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하면 또 입으로 이 생각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시인을 하시고 회개를 하시면 주님의 보혈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안 속습니다. 속지 않는 게 중요해요. 죄성이 있죠. 죄성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그럼 죄인이 아니에요. 죄 진 게 아니에요. 근데 죄 욕구가 있다라고 해서 죄 진 것처럼 정죄감을 막 심어 놓는 게 마귀의 트릭이에요. 마귀의 트릭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실, 죄는 행동이다. 죄는 행동이다. 마귀가 여러분들이 행동을 안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죄 안 진 거예요. 죄 안 진 거. 근데, 행동도 안 했는데 죄졌다라고 정죄감을 막 죄성 때문에 정죄감을 막 주는 그런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성장하는데 이럴 때 막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막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고 내가 아닌 것 같고 나는 의로운 길로 가고 싶은데 내 존재는 막 굉장히 비참한 것 같고 이렇게 어떤 분열된 것 같은 마냥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생각이 뭔가 여러분들이 정리된 상태 가운데 들어오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을 딱 접하게 되고 나서 어떤 그런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잔상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머리에 갑자기 딱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인지하시는 분들은 분별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야, 이 생각은 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어둠의 환경에 이 계시를 받은 어떤 사람이 만든 어떤 환경으로 말미암아 이 영역이 왔구나 이렇게만 분별을 딱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로 그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한 적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 갑자기 신성모독하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막 그런 신성모독하는 생각이 이대로 가다가 난 죽어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막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당신 생각이 아니면 된 겁니다. 이렇게 한 마디 딱 하면 이제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접해졌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막 정죄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아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눌려가지고 찬양을 못 하신다 그럼 지는 겁니다. 눌렸다라고 해도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를 이제 마귀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눌리게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넣어준 건데 별의별 생각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행동으로 찬양을 하시면 이 생각이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쓸데없는 게 된 겁니다. 마귀 입장에서 찬양을 하면 이제 평강이 임하고 생각이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하셔야 돼요. 뭔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된다 그럼 뭐 하셔야 돼? 찬양 행동으로 찬양을 하시고 행동으로 입술로 방언으로 기도를 계속 오랫동안 하시면은 속의 어둠들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이 영향을 행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 이 말 나온 김에 오늘 이것만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제가 아까 오전 예배 때 기도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화가 있다 그랬죠. 화. 요 영혼의 어두움은 다 관계로 다 이어져요. 어떤 사람과 관계 가운데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게 요 어둠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 요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화 이 분노가 관계 가운데 드러날 때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 가운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보통 그렇게 하면 거의 속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뭔가 좀 본질적인 진리 가운데서 내가 혹시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된다. 그건 뭐에서부터 잘못됐느냐? 뭐에서부터 잘못됐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엄청난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랑 많이 안 싸우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많이 안 싸우게 된 경우 제가 굉장히 착해 보이죠. 많이 피곤하심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좀 얼굴이 착해 보였어요. 장애인이랑 같이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게 어둠이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어요. 제 속에 분노가. 누가 저를 갈구잖아요. 지금은 요새는 막 갈고도 씩 웃고 그냥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막 갈구면은 화가 막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화가 날 때면 PC방에 갔어요. 화가 나면 PC방에 가가지고 게임을 해가지고 이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아무튼 무슨 작업으로든 이걸 잊어버리려고 싸이월드를 하든 뭐 뭘 하든 해서 잊어버리려고 하고 사람들 만날 때는 착한 척 이렇게 착한 척 하고 있었던 것이죠. 착한 척 어두움은 처리를 못하고 착한 척 하면서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성격이 무엇이냐 나타나는 성격이 굉장히 너 눌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야 너 너무 그렇게 좀 하지마 좀 어깨를 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어깨를 피면 어떻게 돼? 어둠이 드러나요. 어깨를 피면 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감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이고 앞으로 여의도 순봉교회 목사 라인을 잘 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감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따가 하나님의 진짜 용서하심을 제가 경험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용서하심이 제가 가족 구성원 가운데 진짜 좀 어떤 힘들었던 관계 가운데 제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의 손길을 폈습니다. 그때 잡혔습니다. 그때 근원적인 것이 잡히고 그리고 제 주위에 저를 갈구시는 분들 항상 저는 제 주위에 저를 갈구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를 갈굼이 주위의 기쁨이에요. 꼭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안 갈구고 저만을 갈구요. 저를 집중적으로 갈구는데 기쁨이 돼. 다른 사람들이 되게 웃겨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못 참을 때 이제 PC방 가고 잠수 타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특별히 가정 구성원 가운데 정말 내 속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작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했을 때 뭔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졌는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시는 분들 있죠? 미워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 그렇게 진노하시는 마음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진노하심 가운데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진리. 우리 주위에 원수들 때문에 여러분 분노 조절이 안 되십니까? 주님의 진리에서 무언가 벗어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원수들 때문에 분노가 쌓여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화는 날 수 있지만 분을 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쌓여 있으면 원수가 반드시 틈타서 분노가 내재되어져서 이게 나중에 결정적일 때 터져요. 보통 잠복해 있어요. 잠복해 있어요. 집안에 돈벌레 아세요? 돈벌레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사할 때 갑자기 딱 들어오니까 우와 막 돈벌레들 막 드러나. 예전에 지하교에 있을 때 뭐를 딱 드러내니까 거미 이따만한 거네. 시커먼 거미 이따만한 거 아시죠? 이따만한 게 갑자기 탁 드러나가지고 그게 문 위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안에 으아 막 하면서 도망가는데 저보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큰 걸. 그래서 그걸 어떻게 죽여요? 전사가 되는 거지. 휴지를 탁 말아가지고 엄청 말아가지고 그걸 한 방에 탁 잡고 그거를 이제 잡고 터트리기 뭐하니까 화장실에다 그냥 버려요. 화장실 변기에다가 그 휴지 통째로 버리고 그랬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있었는데 뭔가 드러내니까 그 딱 나온 그 더러운 게 막 나온 것이죠. 근데 이제 어둠 가운데 이런 것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인생의 가장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을 막습니다. 인생 결정적일 때.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정 가운데 이때 화를 내면 이게 30년 틀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화를 내. 근데 그때 드러나요. 그때 딱 참았으면 50년, 100년 해로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결국엔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드러날 때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시되 원수가 있으면 아 하나님 앞에서 나도 원수였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수였을 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용서해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시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깁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 관계 가운데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 특별히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용서를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가족을 용서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가족을 용서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으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여정 가운데 신앙이 깊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습니다. 나를 어떠한 원수된 상황 가운데 용서해 주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분노하실 때 아셔야 될 것이 여러분들만 분노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내재되어지는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화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그 여러분들이 진짜 미워하는 그 사람 못지않게 그 사람 못지않게 여러분들도 화내게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분노가 내재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예. 온유한 사람은 훅 잘 웃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막 갈고도 그래 그냥 받아 쳐주고 그냥 한 번에 넘어가면 뭔가 씨알맹이가 없는 애다 이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뭔가 내재되어지는 것이 걸쳐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건 저주의 어떤 엮임의 관계 가운데 확 엮여져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모든 내가 준비했던 평생에 준비했던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지금 두서없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 노기 그 쌓여있는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분노케 하지 않았는 다른 사람 열받게 하지 않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 열받게 하세요? 나 때문에 누가 열받아 제가 예전에 그랬을 때니까요 그 저를 갈구시는 분이 저만 보면 열받는데 저만 보면 화가 나고 열받고 그래서 막 갈구고 그러시는데
예, 저는 저보고 그래요. 너는 착하게 보이는데, 넌 착하게 보이는데, 너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나쁜 놈 만들어. 저에 대해서 막 분노하면서 뭐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제 안에 진짜 어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 너가 이기적이라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 안에 뭔가 다른 사람을 분노케 하는 분노가 있었던 것이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분노한 것에 대해서만 억울하게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 분노케 한 부분에 대해서 접촉점을 못 찾았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접촉점을 못 찾은 것이었어요. 이 접촉점을. 물론 이제 진짜 억울하게 분노함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억울함에 진짜 내가 의인이라서 억울함에 분노함을 딱 당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도피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흐름이 여러분들에서 끊겨집니다. 이게 연결되는 식으로 되지 않아요? 도피성 아시죠? 억울하게 죽었어요, 사람이.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갑자기 막 날아가가지고 내가 죽이려고 한게 아닌데 죽었어요. 이렇게 될때 분노가 일어나죠. 이 분노를 쏟으려고 합니다. 죽여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도피성에 가면 분노가 거기서 끊깁니다. 그래서 잘못된 어떤 연결고리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건 이 연결고리 관계로 인해서 내가 해를 안 당해도 되는 건데, 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도피성 역할을 하시는 분들, 진짜 온유하신 분들이 한명딱 있으면 가정 가운데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분노가 죽어집니다. 죽어집니다. 분노가 죽어집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어떤 가정 가운데 평화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온유하신 분이세요. 가정 가운데. 그분이 있으면, 그 직장 가운데서도 그분이 있으면 뭔가 화평해.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뭔가 불안해. 그 사람이 없으면 계속 그 사람한테만 전화하고 있어. 야, 너 빨리 와. 너 빨리 와. 둘이는 대화 못 하고, 야, 너 빨리 와. 그 사람한테만 집중하고 있어.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오기 전까진 다른 일 하다가, 그 사람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화합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 그분이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뭔가 희생하길 원하신 분이시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온유한 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유한 자가 있어야 땅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 기억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말씀 기억하시고 시편 37편에 또 하나님께서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온유한 마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속에 내재되어지는 모든 분노가 다 풀어지게 돼서 여러분들 눈이 밝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샤라바야라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어둠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잘못 엮여져 있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